여러분, 안녕하세요. 치돌이입니다. 네, 제가 머리를 상담할 때마다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. 염색과 펌을 같이 시술해도 될까요? 네, 당연히 가능합니다. 대신에 시간이 조금 늘어날 뿐이에요. 여기서 이제 순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. 이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경우에는 현재 머리색에서 한톤 이상을 밝게 염색을 하고 싶은 경우에 펌하기 전에 염색을 먼저 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은 펌 약의 흡수가 정말 정말 잘 돼가지고 펌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. 색도 정말 잘 빠지게 돼요. 또두 번째 경우로 새치 염색이나 아니면은 뭐 기본 머리 컬러에서 어둡게 염색하거나 혹은 카키색, 레드색 같은 약간 채도가 있는 색깔을 입히고자 할 때, 그때는 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은 염색을 먼저 하고 나서 펌을 하면은 펌약 때문에 염색에 물이 빠져서 다시 밝아지거나 아니면은 입혀놨던 색소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색으로 색을 입혀놓습니다.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옆머리 다운펌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근데 다운펌은 아무래도 두피에서 제일 가까운 그 뿌리 머리를 꺾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이 세고 또 약이 또 두피에 닿게 돼요. 그래서 두피에 좀 자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두피에 살짝 닿은 염색약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아프게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 나는 두피가 좀 많이 건조하고 예민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운펌을 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염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이것은 디자이너의 시술 스타일이나 아니면 매장 상황이나 약액의 성향이나 모발 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시술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펌하고 염색을 동시에 생각해 볼수 있겠죠?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.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키돌이었습니다.